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예지로 마림바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차분하고 평소 닿지 않은 텐션으로 영상을 찍냐면 최근에 뒷광고 논란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사과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 10만이 되지 않은 저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핵 인싸들만 찍는 사과 영상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인싸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사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사실 죄송한 건 일도 없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. 그래도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위해서 제게도 논란이 있는지 한번 댓글을 보던 중 4월 13일에 올렸던 영상에 아주 작게 두세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. 바로 제가 빨리감기를 했다는 논란이었습니다. 사실 저는 빨리감기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빨리감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과하겠습니다. 굳이 구질구질하게 해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분께서 남겨주셨던 이 반짝이에 대해서인데요. 이거는 그냥 원래 랜덤입니다. 그냥 틀어놓고 치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모드가 따로 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움직임이 어색하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원래부터 삶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. 그것도 죄송합니다. 논란은 논란을 키워서 언젠가 이 영상은 떡상 영상이 될 것입니다.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맞다. 이거 끄고 해야 되는구나. 맞다. 아닌데? 이걸 끄고 해야 되나? 아니 얘를 켜놓고 해야지 주작이 아닌 건가? 저는 170에도 주작을 하지 않았지만 180에도 주작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뭔가 욕심난다. 190은 될 것 같은데. 이게 되면 되는데. 190은 살짝 무리인 걸로. 어우, 손 아파.